안녕하십니까. 호산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안동시청에서 조총렬 기자님이 생방송을 하시는 걸 보고 급하게 대구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늦었습니다. 늦어서 자칫하면은 못뵐 뻔했는데 다행히 조 기자님이 그 차를 거기에 대놓으신 거 보고 기다렸다가 지금 이렇게 좋은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한 마디. 반갑습니다. 호산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방송의 패러다임, 그 언론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호산TV 유튜버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정선거라든지 진실을 밝히는 이런 그 일에 많은 그 동참과 응려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오셨고 또 이제 열정이 있으시고 해서 제가 그 이렇게 방송에 출연해서 그 구독자 수가 늘어나라고 이렇게 제가 뭐 저도 격려도 하고 이렇게 사실 이렇게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우파 유튜버들이 많이 늘어나야 우리가 승리 이번 싸움에서 승리를 할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참, 이래,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장 그 맹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 힘드시지만은 그렇게 막, 어떻게 보면 없는, 뭐 눈에 안 보이는 자료를 그렇게 찾아내고 또 핵심적으로 이제 선관위에 질의도 하고 이러셔 갖고 정말 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하나의 계단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고맙고 참 이래 어떻게 보면 존경스럽다 이렇게 표현해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전에부터 어떻게든 한번 만나 뵙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있었는데 요즘 이제 뭐 개인정보들이 워낙 움켜가게 되니까 이 누구한테 물어도 이참 알기가 좀 힘들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또 너무 반갑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도 반갑습니다. 반갑고, 호산 TV가 앞으로 이러한 그 계속 취재, 아니, 방송을 하다 보면, 아마 방송 그 능력도 향상되고 해서 아마 그, 뭐, 더 좋은 방송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우파 우리 유튜버들에게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출연하는 것은 우리 호산 TV가 정말 그 진실을 좋고 그다음에 이런 그니까 악에서 선으로 그죠? 선악이 있으면 이제 선한 그런 방송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제가 여기까지 오셨고 해서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지도도 좀 높이고 호산 TV에 대한 그래서 출연하게 됐는데요. 제가 뭐 특별히 잘한 거 없습니다. 잘한 거 없고 마땅히 기자로서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근데 지금 워낙 어둠의 장기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궁계 일학이라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잘하려고 한게 아니라 이 워낙 못해버리는 거 제가 그냥 이게 오는 경우가 되는데요. 근데 이게 겸손하시기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이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다수가 이제 이제 가는 길을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의 진실된 그런 양심으로 해서 나는 동의하지 못하겠다. 나는 옳은 말 해야 되겠다. 이런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웃사이더가 되어서 좀 어떻게 보면 힘든 싸움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 길이 맞는 길이잖아요. 예,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된 길이니까 저도 이제 현장에 있으면은 옳고 그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그죠?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렇게 나쁜 쪽으로 가고 악한 쪽으로 가고 이런 것을 보지를 못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정상적으로 저는 제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것인데 뒤로 빠지시는 그 언론들이 너무나 많고 정말 이 언론의 역할이 뭔지를
있고 지금 바로 앞에 닥친 일만 생각하니까 이분들이 그 판단에 미스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 기자들은 원래가 좀 비판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또 열심히 우리가 이런 호산 TV나 이런 우리 지금 KBS, SBS처럼 이런 공영 말고도 이렇게 유튜브도 충분히 진실을 말한다면 충분한 구독자도 확보하고 더 좀 더 많은 지금은 초창기라서 그렇죠. 초창기는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우리가 처음에 네 발로 걷다가 이제 뭐 일어서면 두 발로 걷다가 뭐 이제 날개 들면 또 지팡이 짚고 예, 예. 예. 스피커스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 뚜벅뚜벅 진실을 향해서 걸어가면 힘듭니다. 힘들어요. 힘든데 결국에는 웃음은 결국 최종 승리는 우리 진실을 밝히는데 고시나 이런 진실을 밝히는 진실이 이긴다. 거짓을 이길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아마 이길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할 뿐입니다. 예. 예.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예, 예, 예.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을 네네.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워낙 엄청난 참 거짓이나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걸 덮으려면은 자기들은 어쩔 수 없이 국민 입을 못대게 하고 네네네. 강압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지금 자꾸 이제 미국하고는 멀어지려고 하고 네네네. 중국하고 북한하고 자꾸 이제 그쪽을 바라보고 이래 가는데 네네. 그럼 정책 자체가 공산주의로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그렇게 되었을 때 네네. 제가 이제 기자님들은 좀 잘은 모르지만은 네. 봤을 때 만약에 공산화가 돼서 뭐 고려연방제가 되든지 이렇게 해서 공산화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다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그걸 한 네, 저는 예. 이것은 벌써 이제 베트남 사례로 예. 좋은 사례가 됩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 우리 지금 베트남의 가정을 우리가 지금 밟고 있습니다. 예. 밟고 있고 그래서 베트남이 그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앞장서서 평화를 외쳤던 예. 그때도 그 당시에도 헨리 키신저하고 예. 아마 그 베트남 그 호치민 그 밑에 있는 외무장관일 겁니다 아마 예. 그 협상을 해가지고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종이 조각에 불과했죠. 예. 이 전에 또 있었던 게 독일의 독일 그 히틀러 나치 정부하고 예. 이제 영국의 챔벌린 예. 뭔가 총리하고 이제 맺었던 예. 예, 평화 조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큰 사건이 있는데요. 이 종이 조각이고요. 이런 약속은 언제든지 깰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힘이 파워, 그러니까 우리 국방력이라든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아까 물어보신 네. 이런 여기에서 월남에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월남 같은 경우에도 평화 협정을 맺고 이제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월남, 그러니까 베트남 남 베트남이 있고. 북 베트남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외쳤던 것이 똑같아요. 지금 그 천주교, 예. 그다음에 그 기독교, 예. 그다음에 불교 이런 분들이 전부 앞장서서 평화에 넘어가서 평화를 가지고 그 외세에 물러가라, 미국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자마자 이제 그 베트남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그 지도자들 그때 평화를 외쳤던 지도자들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이제 그때 외쳤던 분들이 전부 이제 체포가 됩니다. 예. 체포가 되고 일부는 죽고 일부는 그 영상이 있어요. 다큐멘터리 영상이 거기 보시면 비참하게 죽는데 죽기도 하고 갇히게 되는데요. 그 한 평 한 평 되는 그 조그만한 공간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예, 수십 년 동안 그 안에 갇혀 놓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중에 보면 이제 밖에 내놔도 모습, 예, 못 쓰는 예. 그리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줘서 뼈만 낭상하게 남는 그런 비참한 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참 그렇지만 벌써 공산화 되고 되었고 베트남은 그분만이 아니고 그런 여러 분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그 공산화 되는데 협조했던 분들 네. 조차도 그 토사구팽이죠. 예, 토사구팽이 되는 거죠. 그냥 뭐 긁어져거리지 않는 거죠. 예. 자기들은 예. 목적 한 발을 잃어버리면은 예. 거기 뭐 추종자들 예. 이런 사람들 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예. 그런 사람들 배신한 사람 또 배신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거 수단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또 예, 그 북한의 김일성이 취했던 행동하고도 맞아 떨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요 아, 지금 두 분이 영상에 예, 지금 카메라에 보이시는 분이 안동 데일리의 조충렬 기자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맹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저희 방송하고 합방을 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저는 이것도 제가 이제 주로 언론사 깨우기를 많이 다닙니다. 네. 뭐 조선일보 앞에 뭐 또 동아일보 앞에 가서 현수막 깔아놓고 막 퍼포먼스를 하고 이렇게 네, 이제 네, 네. 하는데 분명히 이제 언론이 보도까지 될 때까지는 중간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서 네, 네. 어딘가에선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이제 보거든요. 네, 그게 네, 진실이 네. 방송이 안 되는 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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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기자분들이 전부 다 100% 네, 네. 뭐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쓰고 싶은 기사가 있는데도 네, 네. 그게 막히니까 안 나온다 네, 네, 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네, 네. 그 제가 이제 아까 제일 먼저 다칠 사람 이제 뭐 어떻게 협조한 사람들이에요. 예, 예. 공산주의에 그 사람들 중에 보면은 이제 그 중에 우선순위가 높은 이제 직업으로 따지면은 기자분들도 예, 기자 교수 예 그 뭐 지식인들이나 네, 또 이제 뭐 틈만 남은 진실을 밝히려고 될 거니까 제일 먼저 당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 그 얘기입니다. 예, 방금 그, 예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가만히 계셔야 될 게 아니고 지금 뒤집어 엎을 수 있을 때 네네네. 적극적으로 나서 갖고 네네. 이걸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지 네네. 지금 이 시기를 놓치고 나면은 뭐 이 참 나쁜 무리들이 법까지 다 박아 갖고 이제 입도 뻥긋 못 하게 만들었을 때는 네네. 이제 더 이상 항거할 수도 없어요. 그죠? 네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참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기자분들 어떤 이런 분들하고 뭐 이런 정보나 또 이제 뭐 지식이나 이런 게 이제 전공이 다르다 보니까 네, 네, 네. 많이 이제 사회적인 부분에는 약한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로서는 이제 뭐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서 또 이제 이래 많이 전달합니다. 그게 네. 이제 좀 제 나름대로는 효과가 좀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설문조사를 가지고 하면은 설문조사의 어떤 기준, 어떤 밝혀진 사실들을 갖다가 뭐 어떤 법률이 있으면 법률 몇 조에 의해서 또는 아니면은 이제 그 뭐 보도가 된 자료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 보도 근거를 가지고 이제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이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부정선거라고 판단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동의하면 사람들이 그 사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꼭 저는 이제 그 서울 쪽에 거의 한 자리 이제 박해가 있다든지 잘 안 움직이고 네네네. 우리에서는 이제 그 국회 쪽으로 이제 가실 때는 이제 뭐 아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가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이런 그 종이로 예, 예. 이제 인쇄물을 가지고 이제 설문조사를 받아봐도 예. 그런 것도 효과가 안 좋겠나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뭐 그런 쪽까지도 한번 시도를 해볼 생각인데.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뭐 조 기자님은 그 전부터 이제 많이 이제 활동을 하셨으니까. 네네. 어떤 제가 이제 뭐든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은 좀 이래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또 할 수 있는 거는 또 해. 예. 노력을 하겠고요. 예. 사실 지금 이 뭐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예. 사회를 이렇게 경제 발전시키고 선진화 시킨 것은 우리 우파인데 지금 좌파들은 계속 그 혜택은 다 입어놓고 네 혜택을 다 입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지금 김일성을 주장하고 시진핑을 주장하면서 사회주의자다 뭐 이런 조국 같은 경우에 정문에서 그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이중적이시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모순이란 것은 그러니까 이데아 아닙니까? 이데아. 예. 그러니까 자신들의 낙원이라고 생각하거나 공산주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평등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근데 제가 그런 일반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쭉 이제 취재를 해 보니까 이분들은 보십시오. 자기 자식들은 전부 미국으로 보내놨단 네. 말이죠. 그러니까 그쫓아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자기들 모순인데. 예, 자기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예. 빠져 있고 아마 자기들도 이제는 그 지금 자기 뭐 자신이 네. 이제 거짓말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예,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예, 맞습니다. 지금 맞아. 이제는 자신들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진중권 동양대 교수라든지 지금 안치환 그 가수 같은 예. 경우에도 지금 이제서야 예. 뭐 안치환 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러니라는 곡을 또 이제 써가지고 지금 예? 죽 써서 개줬네 이런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 지금 보십시오. 저 정책들 어제만 하더라도 그 예금보험공사 서울에 예금보험공사에 부동산 한 채 가진 사람들 그다음에 그 또 그 벌써 계약하신 예. 분들 예. 그러니까 소급 적용 예 소급 적용 해가지고 예. 이건 뭐 예. 말도 안 된다 예. 그래서 거기서 신발을 던지는 여의도에서 예. 국회 여의도에서 그 신발 열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퍼포먼스를 또 부동산 대책을 잘못 세워서 그래서 거기서 지금도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계속 예. 계속 아마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좀 무능하면은 이게 지금 그들이 그 하는 것은 노무현 때 또 했던 거거든요. 네. 예. 그것을 또 반복해서 또 하는 겁니다. 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슈 돌리기 되기죠. 뭐 세종 뭐 수도를 예, 수도를 또 예. 예. 수도를 또 지금 참 기가 막힙니다. 예. 진짜. 또 화제를 또 돌리려고 예. 또 수도를 또 옮긴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또 그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이 설문조사 한 거를 보니까 뭐 아주 이 설문조사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얼토당토하는 예? 뜬금없는 얘기를 해서 어제 KBS를 보니까 그죠 예. 그 토론회를 하더라고요 참 그런 것을 볼 때에 아 이게 참 나라를 참 어떻게 끌고 가려는지 그다음에 정말 이 사람 이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때 이상민인가요 국회의원 예.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는데 참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계속 해댔습니다. 해대고 정말 이 사람이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아, 예, 그러니까 그 쪽에는 한 사람부터 열 사람 뭐 백 사람까지 예. 똑같이 그냥 막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 전체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안보, 외교, 경제 모든 전 분야를 망쳐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해야 이 다음이 이어지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문재인부터요. 그러니까 뭐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뭐 법무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될 말을 해버리고 말이죠. 네? 탄핵을 국회에서 참 숫자는 작지만은 어쨌든 미래통합당에서 법무부 장관 자신을 탄핵한다고 했는데 웃고 있고 말이죠.
이게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다수당의 횡포를 외쳤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인데 지금 뭐 떳떳하게 그냥 막 밀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청문회도 보십시오. 통일부 장관 이인영 후보의 청문회 누가 청문 대상인지 이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요. 뻔뻔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 마시고 방송은 뭐 벌써 호산 TV를 보시는 구독자께서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예, 그런 그 미혹 기관지 KBS, MBC는 벌써 그 정부의 일정 당파의 일정 그 사상에 빠진 전도된 분들의 이제 기관지 역할 심지어는 뭐 노동일보의 북한의 노동신문의 기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예, 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그 좋은 영상들 우파 유튜버들이 이제 만드는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시고 지금 이 입법 행정 사법부가 장악이 돼 있고 심지어 지금 부정선거까지 4.15 총선을 부정선거로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취재를 쭉 해보니까 4.15 총선만이 아니고 네. 그 전부터도 벌써 그런 시도가 있었고 더 진화해서 지금 계속해서 부정 그러니까 본인들의 국민의 유권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조작을 통해서 대표를 뽑을 수 있다는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데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시진핑 공산당 세력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것을 굉장히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제재도 하고 있고요. 군사적으로도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뭐 보통 저 우리 그 스텔스기들이 정찰기들이 가서 중국 다 보고 샨샤댐도 마찬가지지만 북한도 그렇고 그 해안가라든지 중국의 그 주요 지역들을 아마 벌써 저는 그 다 탐사하고 정찰을 마쳤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지금 해상으로 나오지 못해서 지금 그 산호철을 막 이제 콘크리트를 깔고 자기네 땅이라고 이렇게 막 우기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해서 봉쇄, 그러니까 지금 북한을 지금 현재는 북한을 봉쇄해 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이 아마 중국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좋아서가 아니라 현명하게 판단해서 현재 지금 이 중국의 이 선거 개입은 비단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라 네. 미국 본토도 문제고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이 공산당이 이렇게 도와준 정황이 발견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제 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그다음에 정권이 저지른 그다음에 중국 공산당계 연계 그리고 빅데이터 양정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관심 있게 대한민국의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 보고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제가 이미 보도한 내용만 그것만 정리해도 예. 벌써 부정선거가 명백합니다. 사실이요. 그렇죠. 예. 그냥 뭉개고 우기고 있는. 예, 뭉개고 지금 예. 우기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사실을 정말 이런 정말 예를 들면 초등학교 이 반장선거에서 예? 부정이 있었다. 예?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부정이 안 되면 어른들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전락해서 예. 잡아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지금 그런 처지까지 왔습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부정선거는 기정사실이고 부정선거가 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 하느냐, 그죠? 그 문제입니다 이제. 예.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까지 저질렀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건 완전 뭐 구태타, 반란 정도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단단한 마음을 먹고 이 사람들도 아마 부정선거를 획책했다는 것은 아마 그 혁명적인 얘들이 이 사람들이 얘기한 구태타 뭐 아니면 완전히 국민을 우롱한 그죠? 반체제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이고 그런 그렇죠. 세력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 서로가 우리 국민 우파 국민들은 지금 방송이 장악돼서 그런데 이런 그 유튜버를 통해서 그다음에 다른 또 우파 유튜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희생을 줄여가면서 우리가 이 현 무지막지한 이 정권을 현명하게 내려올 수 있게 하고 지금 북한은 거의 뭐 그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국이 공산당이 무너지면 우리 자유통일 통일이 되면 북한 땅은 우리 블루오션이에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통일이 되고 그다음 북한 중국의 공산당이 무너지면은 우리 옛 영토 있지 않습니까? 예. 만주 영토까지도 예.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이렇게 호산 TV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 많은 감사합니다. 우파 유튜버들을 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우리가 이 지금 6.25 전쟁으로 이제 우리가 종전이 된 게 아니고요. 휴전이 지금 70년 동안 이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다시 이제 다시 휴전하다가 다시 이제 싸우는 격이 됐죠. 근데 지금 북한에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대칭 무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예, 국권이 있어야 되고요. 필요한 거. 예, 그리고 예. 또 우리 경제력이 발전하더라도 하려고 하더라도 미군이 있어야 우리가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해상 또 이용하려고 하면 미국의 도움 없이는 전부 우리 삥 뜯긴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해적들이 예. 많아요. 근데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그런 거 못 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중국하고 미국하고 우리 어느 편에 설래? 문재인한테 물어보니까 뭐 애매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바로 미국 편에 서야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혈맹관계고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바로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죠? 예. 저기 이 국민들이 지금 이제 많이 깨닫고 그다음에 이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지금 못 본 척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네네네. 알면서도 내하고는 상관없다. 네네. 이렇게 이제 또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 현실을 제대로 아시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요. 네, 지금 뭐 지금도 법이 아니고 완전 뭐 이거는 사회주의 법을 갖다가 강제로 막 집행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가고 있는데 네네. 그 소급적인 부동산 네네. 소급적인 이런 게 이거는 뭐 개인 사유 재산을 인정 안 하겠다 하는 거 아니고 그 뭐 결국에는 세금으로 다 걷어서 이제 나라에서 환수하겠다. 북한이 예, 북한이 되겠다는 예, 거죠. 예.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빨리 깨달으셔야 되는데 지금 일상이 이제 뭐 내가 내만 일 열심히 하면 되지 이제 이런 네네. 식의 논리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진짜 이분들이 어떤 자기 자식들이 그런 어떤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를 깨달을 수 있으시도록 그리고 또 알면서도 뭐 겁을 낸다든지 나중에 겁내서 안 났으면은 결국에는 엄청난 어떤 더 대가를 예, 대가를 받아야 받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빨리 깨달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이제 조 기자님이 이제 그동안 일을 활약하시고 또 그런 내용들을 뭐 다른 유튜버들도 모르던 거를 또 이래 시도해서 많이 또 정보도 주시고 이러니까 참 너무 참 고맙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많은 활약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저도 네. 이제 뭐 제가 산 TV 예. 한참 이제 거름마 수주입니다. 아니요. 거름마로부터 해가지고 예, 하는 거죠. 저도 그래서 열심히 좀 이래 좋은 모습 배우고 해서 저도 예, 예. 열심히 그 저 활약을 예.
보여드리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네. 앞으로. 어쨌든, 예. 예. 말씀, 인사 한 말씀 좀 해주시고. 예. 예. 앞으로 계속해서 호산TV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많은 구독자분들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고, 제가, 우리가 지금, 정신이 좀 이게 온전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자파들이 워낙 그 이런 심리전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 영국 같은 경우에 처칠이 이제 했던 것이 바로 덩케르크 전투가 있어요. 네. 예. 그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노르망디 작전이 이어집니다. 그 여기에 45만 명의 영국군이 죽을 수, 완전히 그 독일군에게 포위가 돼가지고 죽으려고 했지만, 처칠이 살리려고 참전을 한 거지. 예, 예, 예. 가서 적극적으로 구하려고 해서 예. 실제로 가서 그분들을 구출 작전을 한 것이 바로 덩케르크라는 영화가 있었죠. 예. 거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그 수상이 처칠이 아니고 처칠 전 수상이 챔벌린이에요. 예. 그런데 처칠이라는 위대한 그 영국의 수상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은 그 덩케르크에서 많은 인원을 확보하고 그분들이 다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투입되어서 2차 세계대전을 결국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예. 그때 굴복을 했다 그러면 그런 참 영국도 거의 그 무너진 거죠. 예. 영국 무너졌으면은 그 당시 유럽 전체가 전체주의 국가로 되는 그런 맞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렇게 용기 있는 한 사람 지도자가 있고 그다음에 현명한 그 용기에 또 격려를 했던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다시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또 제가 아까 그 침묵하는 이런 분들 그 침묵은 이게 그 침묵하면은 이게 면피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침묵이란 것은 모른 척 하는 거가 되거든요. 예. 알고도 모른 척 한다. 그죠? 비겁한 행동이죠. 네, 비겁한 행동이고 예, 예. 우리 법에도 그 범행을 이제 보고 신고를 안 하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떨어진 것을 자기 걸로 가지고 예. 모른다고 해서 예. 그것도 침묵이죠. 예, 부정한 짓을 보고 예, 예, 가만히 침묵한다든지 예, 예. 그리고 또 우리 나라에는 조선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 좋은 저 예가 많습니다. 안동에도 한국 정신 문화에서도 안동입니다. 예. 배웠듯이 양심이거든요. 예, 불의를 보고 침묵을 하고 있다. 비겁한 것이고 기회주의자인 것이고 이것은 그리고 또 작은 사회가 아니고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해서는 우리 침묵을 하면은 그 침묵의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운 짓이죠. 예. 부끄러운 짓이 왜냐하면은 뭐 다른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운 게 아니고 결국에는 자기 자식들이 이런 힘들고 고통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 자식들 보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 정신을 차리시고 네, 네. 이런 잘못된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적극 동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할 때 아까도 굴복하면은 진짜 일어서기가 힘들어요. 네. 근데 계속 싸워야 또 그들은 또 우리가 상대하는 자들은 우리가 굴복하면은 더 큰 소리 지르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사회주의자들이고 이런 전체주의자들, 이 폭력배들하고 마찬가지예요. 근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싸울 때 이길 수도 있고요. 이들의 오만, 교만을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은 견제 수준을 떠나서요. 이들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현 권력자들은요. 반국가적이고 반헌법적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선조들한테, 우리 선배들한테 받은 이 아름다운 이 강산을 더 발전시켜서 우리 후손, 우리 아들, 딸들에게 네?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리고 이 공산주의가 되면 되겠습니까? 자유가 없어집니다. 자유가요. 이 자유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이 개념을 또 가져오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이 우리가 지금 자유가 없으면은 네. 우리 어떻게 서울 가고 우리가 부산으로 가고 합니까? 해외 가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국가가 없어진. 국가가 없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이제 북한에 갈 마음대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선조들의 그 묘가 북한 이북에 많이 있습니다. 예. 못 가잖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공산 그 치하에서 있다가 이제 남으로 그때 6.25 때 내려오신 많은 분들이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살 수도 없습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는요. 예, 이걸로 예,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예. 너무 시간을 많이 내주시고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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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충렬 기자님이 안동시청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부정선거 알림에 대해서 시위를 하시는 걸 보고 제가 대구에서 왔습니다. 좀 바쁘게 왔지만은 다행히 참 기자님을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 기자님한테 좀 조언을 많이 들어서 방송이 조금 질도 높아지고 또 활력도 많이 하고 이런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조충렬 기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호산TV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기가...